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16년 전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는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 선언 이후 첫 공개 행사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공식 당선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문단 발족을 시작으로 미국 새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 개최를 열흘 앞둔 2004년 7월 15일 6자회담 현황 점검을 위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모두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North Korea is a weak and isolated state. The North's leaders consider weapons to be the ultimate guarantor of the regime's survival, and they are obviously reluctant to give them up.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세한 로드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과 이에 대한 준수를 대가로 다자간 안보 보장과 유류 제공, 제재 완화와 궁극적인 외교 관계 정상화 약속 등이 포함된 제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06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제재 조치를 담은 북한 비확산법의 의회 제정도 주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의 석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There is a piece of good news. The DPRK today released someone they should never have had in the first place.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세 차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1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는 당시 15살이던 손녀와 함께 비무장지대 DMZ를 찾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상원 의원 시절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 상원 법사위원장 첫 해인 1987년 한국 민주화 노력 지지와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를 공동 발의해 상원 채택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의 핵 축소를 전제로 한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한과 당선인의 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보도 행태를 달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9일 현재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대선 후 당선인이 누구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의 보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와 엘 고 후보 간 대결에 대해 북한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자를 결정한 뒤 이를 논평 없이 보도했습니다. 2002년 부시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뒤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한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를 전하는 북한의 보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시 부시 전 대통령 재선 확정 후 5일 만에 이를 전했는데 부시 대통령 이름 언급 없이 한국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재선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여 환심을 사려 한다고 비난하는 식으로 재선 소식을 간접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과 표면적으로 갈등을 드러내지 않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YTN은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나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현재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맥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는 내년 1월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크게 이겼다는 표현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의 당선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 때도 북한은 논평 없이 결과 발표 사흘 만에 이를 보도했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이틀 뒤 노동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이름 대신 새 행정부라는 표현을 쓰며 이를 보도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등은 이후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한국 사회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길 원했을 것이라면서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에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here we have a very untraditional president moving back to a traditional president. But I think they're first going to see how is this election going to play out? Is Biden actually the president or will the lawsuits and things that President Trump has put forward create a different dynamic. 켄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제재 완화 등을 쉽게 얻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불쾌함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느냐라며 북한이 내놓을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 국장을 국방장관 대행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면서 그의 봉직에 감사한다고 말해 에스퍼 장관의 경질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 국장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발표하게 돼 아주 기쁘다고 밝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임무를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한 차례 경질설이 돌았으며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에스퍼 장관이 이날 아침 국방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질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미한동맹의 지속적 역량과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과 협력 확대 등 미한 양국과 역내 우선순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국제질서에 근거한 규칙을 수호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 산하 조직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국제 방위 산업체들을 광범위하게 해킹해 주요 방위, 안보 관련 정보를 탈취해왔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메가핀은 지난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일명 북극성 작전을 통해 최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 해킹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나자루스가 토리스마라는 스파이웨어를 사용해 방산업체의 IP 주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방산업체의 사회 연결망 사이트 공격과 허위 구인 광고가 포함된 가짜 문서를 배포하는 등 국방 분야 직원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자세한 업무 지식과 토리스마를 사용한 해킹 기술로 볼 때 공격 행위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를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방산 분야의 민감한 정보를 집요하게 감시하고 유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인도주의 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북한에 조속한 지뢰 해체 작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산하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스는 9일 지뢰 제거 2020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이 지뢰 636개를 제거한 점을 상기시키고 지뢰 제거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 남북 간 외교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지뢰 제거 활동이 멈췄다며 북한은 모든 지뢰를 제거하고 이를 확인할 국제사회의 독립적 검증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국제협약인 대인지뢰 금지협약 비준국이 아니라도 국제인권법상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내 정확한 지뢰 매설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 지뢰 금지운동은 지난 2018년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만 지뢰 200만 개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